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5대 만성질병이기도 합니다. 폐 또는 기관지에 폐공기증과 만성기관지염의 두 질환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통합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부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흡연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과거 산업보건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셨던 분들에게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조선업,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 운수업 등에서 석탄, 암석분진, 흉,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밀폐된 공간 혹은 지하 공간과 같은 공기순환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고농도의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 10년 이상의 노출력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에서 노출력을 가진 것만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문의에게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상병을 진단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진행되며 동시에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포함한 특별 진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공단은 자문의 의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장애 등급과 요양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특별 진찰 중 받게 되는 폐기능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의 경우 기관 지확장제 투여 후의 일초율과 일초량 수치를 확인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초율은 70% 미만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게 되시면 등급에 따라 요양 대상이 되거나 장애급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폐와 관련된 호흡기계 질병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분진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퇴직한 지 오래되었거나 이직이 잦았던 분,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